아이 생각할수록 신나는구만. 야, 뭐가 그렇게 신나는 건데? 나도 좀 알자. 에? 야, 늑대 너 그거 몰랐니? 어? 아? 내일 어린이날이야, 어린이날. 빨간 날이라고. 어, 유치원 쉬어. 아, 진짜? 아, 내일 유치원 쉬는 거야? 야, 그리고 게다가 빨간 날, 그리고 어린이날이라서 부모님이 아. 이제 선물도 사준다고. 그런데 어린이날 다음에 또 빨간 날 하나 더 있지 않나? 어? 어린이날 다음 날에 빨간 날이 있냐고? 아니! 어린이날 다음에 빨간 날 없는데? 아무 쓸데없는 날이야, 그날은. 그래? 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 뭐, 그런가 보지 뭐. 야야야, 이번엔 아. 너 선물 뭐 받을 거냐? 어린이날 선물. 글쎄, 나는 건담 피규어 가지고 싶은데. 어이, 건담? 응. 오, 야, 좋겠다. 야, 나는 부모님한테 인피니티 건틀릿을 사달라고 했어. 오, 쩐다. 왜냐면 다음 상황극 때 나와야 되거든. 어떡해. 오, 그렇구나. 피곤하겠다, 대때가. 오, 맹구야. 어? 맹구야, 너는 어린이날 선물로 뭐 받냐? 어? 선물? 아, 나 선물 같은 거 필요 없어. 응? 야, 너같이, 너가 정말로 필요한 선물이 있어. 어? 콧물 받침대라고. 너 콧물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앵구, 아이, 콧물은 뭐 자연스러운 거라서 괜찮다. 아니,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싫어. 얘들아, 좋은 아침. 뭐 하고 있었어? 뭐야, 뭔 얘기해? 나 웃겨왔죠? 무슨 얘기해? 이게 아니야. 얘들아, 나 고민이 있다? 뭐야? 뭐? 궁금하다고? 아, 내가 또 얘기해줘야겠네. 5월 8일이 뭐야? 어버이날이잖아. 부모님한테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너네는 뭐 줄 거야? 뭐? 맞다! 어버이날이었어, 바로! 몰랐냐? 아니 난 알고 있었지. 근데 태태기가 몰랐어. 나쁜 녀석이야 이거. 너는 바보구나, 바보. 자식들이. 어린이날만 알면 되지, 어? 이야, 태태기 너 너무 나쁜 거 아니냐? 우리를 그동안 잘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부모님한테 보답할 날은 이날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는 유치원생이잖아. 돈도 없고 뭐도 없어서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몸을 받쳐주면 되지 않을까? 엄마 그거 싫어해. 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뭔데? 우리는 돈도 없고 일단은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부모님한테 줄 수 있는 바로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이게 뭐야? 바로 엄마 1일 이용권. 에이, 그래. 에이, 그럼 니들은 뭐 할 거야? 어? 뭐 줄 건데? 글쎄. 아, 어린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5월 5일날 어린이날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5월 8일은 무슨 날일까요? 쉬는 날! 유치원 쉬는 날! 좋은 날! 어버이날은 쉬지 않아요. 맞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유치원에서 아주 특별한 걸 해볼 거예요. 5월 8일이면은 어버이날인데 어버이와 은혜를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먹고 배불러라. 자, 카네이션 꽃인데 원래 카네이션은 빨간색이 아니었어요. 원래 영국과 그리스 교회에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 흰 카네이션을 주는 걸로 시작했죠. 진짜요? 우리나라에 카네이션이 유입되자 흰 카네이션은 돌아가신 분께 선물하는 거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감사의 표시로 달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님 바라는 거 없이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시는 부모님을 위해 감사하다는 의미로 오늘은 카네이션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들아, 부모님한테 드릴 카네이션 만들러 가볼까? 가자! 카네이션 라츠 결합! 그래 가자. 얘들아, 난 만들기 싫어. 왜? 부모님한테 만들어 드려야지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야. 맞아. 냉고, 나 카네이션 만들 줄도 모르고, 나 재료도 없고 안 만들래 그냥. 그 불효자 자식이? 그러면 냉고는 안 만든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끼리 만들자 얘들아. 가자. 그래 가자. 현신 빠이란 녀석. 가자. 그러면 카네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까? 카네이션이 어떻게 생겼더라? 난 만들기 하면 나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어리지만 만들기 하면 다 했다고? 이렇게 요술 본 것 같은데. 아이, 기분 탓이야. 됐다. 이제 패치를 해주고, 이렇게. 색칠 해주고, 그냥 한 색깔로 통일해야겠다. 이제 줄기 부분 색칠해주면, 짠! 카네이션인 듯 카네이션 아닌 카네이션 완성! 잠깐만. 완성! 그러면 얘들아, 이 마네킹에 미리 우리가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보자. 그래. 내 거 뺏어가면 안 된다. 내 거 가장 잘 만들었다고. 알았어. 나부터, 그래. 나부터 해. 그래, 너부터 해. 이쁜데? 야, 진짜 잘 만들었네. 열. 내 거는? 짜잔! 그러면, 내 차례인가? 자, 간다! 홋! 탄다! 자! 와, 너 무슨 표창장 받았니? 이거 약간 표창장 같이 생겼다, 이거. 아니야, 얼마나 예쁜 카네이션이라고. 맞아. 응, 엄마한테 달아주면 진짜 좋아하겠다, 부모님한테. 그치? 응. 그런 거. 아빠, 제가 카네이션을 만들었어요. 받으세요. 아, 고마워. 잘 먹을게. 엄마, 카네이션 렛츠 겟업! 아유, 오늘은 회사에도 정말 피곤한 하루로구만. 아유, 집에 빨리 들어가서 푹 쉬어야겠다. 아유, 아, 이거 회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때려치든 말든 해야지, 이거. 나 왔다. 아유, 요루야, 고마워. 여보 왔다? 여보, 무슨 날이야? 요루루한테 직접 들어요. 무슨 날인지는. 아,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어버이날이잖아, 아빠. 어버이날. 어버이날? 맞다. 어버이날. 그래도 카네이션 준 거야, 이거? 아빠 그럼. 카드 있다? 여기 산 거야? 뭐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그리고 이거는 유치원에서 내가 썼다. 편지야, 편지. 내가 봐. 이거 감동인 거 이거, 여보.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 하나는 이쁘게 잘 키웠다니까. 아, 이래서 자식 키우는 건가? 자식 문서를 정말 잘한 거 같아. 한번 읽어볼까? 사랑하는 부모님께. 제가 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제가 유치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을 맞아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봤어요. 늘 저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 매일매일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맛있는 밥을 준비해주는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요루로 올림. 어, 요루야! 오, 너무 감동이야. 우리 요리 초교야. 우리 딸이요. 너무 이쁜 거리고 아무래도 뽀뽀해야 돼서. 아니야, 아니, 그건 됐어, 그건 됐어. 어, 그래? 어, 여보. 어, 우리 딸이 벌써 다 큰 거 같아. 응? 그러니까. 아유, 사랑스러워. 아주 효자야, 효자. 고마워, 요루야. 아,